우리의 공제인은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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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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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했던 상황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법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의사 일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로스쿨 법안이라든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국선 변호 제도 이런 법안들은 심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꼭 이견이 아니라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치료비 문제라는 게 매일매일 그 치료를 받아야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두 안 중에 한 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나머지 일정은 없다. 법안 심사는 하되 법안 처리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2시 17분인데 몇 분 안 계시네요. 뭐 한나라당이 법사위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혼자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나요? 뭐 개의 정법 자체가 안 돼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안 되면 여러 법들이 결국은 4월 국회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법사위 고유 법안 자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러려면 국회 법사위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법사위 자체를 없애야죠, 이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인석 의원님? 법사위를 없애야죠. 법사위 떠난다고 없애놓으면 되나? 뭐, 나도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태클만 걸고. 어떻게 보시나요? 좀 답답해. 글쎄, 뭐, 크게 비겁하는 거 없잖아요. 그, 집권 여당이 대선적 차원에서, 국민적 그 사법, 특히 사법에 관한 국민적 그 요망을 그 받아들이면. 근데 국민들은 사법이 그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글쎄, 뭐, 견해야 뭐, 또 다를 수는 있죠. 또 이제 앉아서 또, 그 충분히 또, 토의하고 대화하면 되죠. 토의할 생각도 없으시면. 왜? 맞잖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사학법만이 유일한 법이죠. 아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국회는 오로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여야만 되고. 그건 했고. 자, 오늘 뭐, 보관심사 합시다. 자, 소위원장께서 다른 의원을 좀 들어보시죠, 뭐. 소위원장께서 개의 선언을 하시죠. 말로만 심사하지, 우리는 할 생각 없다, 전혀. 소위원장께서는 개의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